안녕하세요.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강교 이현주 에듀케이터입니다.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강교는 상반기 기획전으로 2023년 3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현대미술을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전시 이야기 유랑선을 개최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듯이 현대미술 속에는 멋진 이야기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향해 이야기 유랑선은 현대미술을 감상하고 작품 안에 담긴 의미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림 속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유랑한다는 주제로 출발한 이번 전시 제목 이야기 유랑선은 작품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바다로 유랑한다는 배라는 뜻의 선이자 그림의 기본 요소인 선,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슬로, 애나안, 이정윤, 박경종 작가가 참여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그들만의 창조적인 시각으로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미술 작품 속에는 작가의 무궁무진한 생각과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으며 우리는 작품 감상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영감과 감정들을 모아 이야기 유랑선을 만들 수 있고 이 여정의 끝에는 새로운 보물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로 작가는 대중문화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대중적이고 친숙한 캐릭터와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또한 브랜드 런칭과 더불어 기업과의 콜라보, 공공설치, 체험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슬로 작가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캐릭터 로와 함께 피아남 탄생이라는 주제로 현재 살고 있는 순간을 표현한 회화 및 설치 작품을 총 3가지 섹션으로 소개합니다. 그림이 그려진 둥근 공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야기 유랑선의 시작을 알리는 이슬로 작가 첫 번째 섹션, 출발이라는 설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씨앗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만물이 모두 피어나거나 탄생하기 직전의 형태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싹을 틔우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꽃 봉오리가 점점 피어나면서 활짝 핀 꽃에 어떤 친구가 숨어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 섹션의 작품 제목은 천진난만입니다. 천진난만이란 뜻을 풀이해 보면 하늘의 뜻으로 꽃이 난만하게 피어난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꽃봉오리에 숨어 있다가 꽃이 피어나면서 토끼 형상의 캐릭터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캐릭터 또한 작가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로라는 친구입니다. 이슬로 작가의 천진난만은 꽃과 같이 나만의 씨앗이 꽃을 피운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감상해보세요. 세 번째 섹션은 로들이 등장하는 회화 작품을 소개합니다. 회화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그림 경칩은 24절기 중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등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슬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봄의 시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친구를 깨워서 다 같이 봄으로 떠나자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방형 형태의 캔버스에 총 6개의 회화 작품의 제목은 썸네어 언노우라는 작품입니다. 각자의 삶을 자신만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의 삶을 방향에 따라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조화롭게 어울려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들이 쌍둥이처럼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 친구친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이랑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과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 인스턴트는 이슬로 작가의 간결한 터치와 즉흥적인 페인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은 캔버스 위에만 그릴까요? 애나한 작가는 평면 해와 입체 조형과 더불어 공간 전체가 작품이 됩니다.
관람객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이번 전시 작품 만나는 전시실에 들어가면 새벽을 뜻하는 푸른빛의 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흰천을 지나면 복숭아빛 밝은 방이 나타납니다. 이 방의 한 가운데에는 스포트라이트로 비춘 바닥에 사탕이 있습니다. 이 사탕은 이슬 모양의 하얀색이고 꿀맛 나는 만나를 상징하는데요. 이 만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음식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릴 때 하느님이 내려준 양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에나한 작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심상과 감정을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공유합니다. 따라서 8개의 캔버스 안에는 만나의 이야기를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해아에서 확장한 공간 설치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롭고 낯선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해아와 설치 그리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작품 안에서 산책을 해보세요. 그리고 빛, 소리, 색, 냄새를 느껴보세요. 이 공간각적인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힐을 신은 커다란 코끼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색동옷을 입은 커다란 초승달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이정윤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들을 다양한 형태로 거대하게 만들거나 설치하여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낙하하는 코끼리 작품과 더불어 전시실에 각각의 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첫 번째 공간부터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깜깜한 우주에 온 것 같지 않나요? 어두운 방 안에 유리로 만든 작은 소행성과 같은 빛나는 오브제들과 한쪽에는 커다란 UFO가 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코드 그린 깨지기 쉬운 행성입니다. 이정윤 작가는 사람들 개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행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리로 만든 행성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리는 일정 온도로 가열이 되면 액체가 되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성을 가진 행성들처럼 우리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단단하지만 또 깨지기 쉬운 상상이나 환상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거대하고 알록달록한 풍선이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을 형상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면 모자에서 알록달록하고 길쭉한 것들이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상상력이 가득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마법사 모자처럼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방은 커다란 색동 초승달 여행하는 달과 작은 캔버스가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고 하이힐을 신은 발이 달린 털뭉치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다정한 오너먼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너먼트의 뜻은 음악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하여 꾸미는 음, 즉 장식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시실 가득 꾸며져 있는 오너먼트들은 초승달 주변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어 하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하는 달을 주변에서 함께 여행하는 작은 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깔린 러그에 앉거나 누워서도 감상해 볼까요? 오너먼트들을 하나씩 감상하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들로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력을 뿜어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는 회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박경종 작가입니다.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구체적인 인물과 사물, 공간, 자연이 추상적인 형태, 구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단편 만화와 같은 짧은 이야기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거나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관성이 뚜렷하게 읽혀지지는 않지만 하나의 주제의식과 세계관,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박경종 작가의 해아 작품 보물찾기와 영상 보는 나를 본다는 별개의 작품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8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평범한 숲속 이미지를 그린 것 같지만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림을 가까이 다가가 관찰을 하면 거북이, 사슴, 학뿐만 아니라 닌자 거북이, 밤비와 같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이미지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보물찾기 작품에는 숨겨진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숨겨진 추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영상 보는 나를 본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작가는 부모님들 세대 혹은 이전 세대들이 즐겼던 추억과 기억을 그림 속에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의 추억을 영상을 통해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작품을 볼까요? 긴 벽을 가득 채운 애니메이션 영상 별의 정원은 물감으로 그려낸 점과 선이 겹치고 쌓여서 반짝 빛나는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생기고 별들이 모여 은하수가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별이 펼쳐진 밤하늘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내 아름답게 빛나는 정원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별의 정원은 관람자들이 참여했을 때 비로소 더욱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관람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는 밤하늘에 띄워보세요. 한 명씩 띄워보낸 글과 그림이 모여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별의 정원으로 완성됩니다. 별의 정원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또 나의 이야기도 띄워보세요. 전시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예술 놀이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2023 교육 프로젝트 러브 플레이 마음입니다.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는 매년 여러 영역의 창작자들과 협업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는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젝트는 어린이 공간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마음 스튜디오와 함께 협업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러브플레이 마음은 너와 내가 연결되고 어린이와 어른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예술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정해진 사용법은 없지만 어린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놀이 방법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놀이를 할 수 있고 그저 편안히 거닐터 앉아 쉴 수도 있습니다. 러브플레이 마음은 모두가 연결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야기 일황선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셨나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와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전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 유랑선은 현대미술의 창조적인 시각과 미적 감각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영감과 상상력을 모아서 여러분만의 이야기 유랑선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